48 걸그룹 프로듀싱과 대중문화 전반의 기획자로서 입지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2011년 8월 노기자카 46라는 그룹이 결성되었습니다. 컨셉은 AKB48의 라이벌 그룹이었으며 프로듀싱은 아키모토 야스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소니뮤직이 음반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2008년에 무리한 상술로 피해를 보았던 소니뮤직은 AKB48과 계약을 해지하자마자 AKB48이 점차 음반 판매량과 인기가 수직 상승하고 총선거 등의 이벤트 덕분에 10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대박나는 바람에 배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들이 AKB48의 음반을 담당하던 시절의 판권을 이용해 뮤직비디오 영상집을 DVD로 발매한 제목이 놓쳐버린 물고기들 이었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몇몇 AKB48의 멤버로 결성되는 유닛들은 소니뮤직을 통해 음반을 내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정규 그룹을 원했던 소니뮤직과 마침 새로운 형태의 걸그룹 제작을 원했던 아키모토 야스시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그룹은 소니뮤직의 본사 빌딩인 노기자카 빌딩의 이름을 딴 노기자카 46로 결정되었습니다. 숫자 46이 붙은 이유는 큰 의미는 없으며 그룹의 멤버 숫자를 따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라이벌 그룹의 48보다 작은 숫자인 46으로 된 그룹이지만 라이벌 그룹으로서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기자카 46는 AKB48과 같은 다인원 그룹이고 제복형 의상을 입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대놓고 라이벌을 표방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용 극장도 없고 총선거도 없는 등 그룹 시스템 자체는 AKB48을 비롯한 48 그룹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원에서 추려지는 음악방송 무대에서는 선발 멤버들을 결정하는 것은 팬들의 총선거 투표 등이 아닌 아키모토 야스시를 비롯한 스태프들이었습니다. 또한 48 그룹이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슬로건 하에 전용극장 공연, 악수회 등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앞세웠다면 노기자카 46는 청순한 이미지와 고풍스러운 이미지의 사립 여학교 학생이라는 컨셉으로 친근한 이미지와는 조금은 대치되는 이미지를 꾸준하게 밀어붙여 나름의 이미지 차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AKB48의 라이벌 그룹이라는 슬로건과 발빠르게 데뷔 한 달 만에 그룹 전용 예능 방송이 시작하는 등 데뷔 초반부터 아키모토 야스시와 소니뮤직의 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 덕분에 2012년 초 정식 금반을 발표한 후 약 1년여 만에 2에서 3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그룹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SK48의 인기 멤버 마치 레나가 겸임이라는 형태로 노기자카 48인 멤버로 활동하면서 48 그룹의 팬들에게도 이슈가 되었고 2015년에는 일본 최대 연말 음악 축제인 홍백가 앞전에 출연하며 이제 완전히 인기 걸그룹이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키모토 야스시의 또 다른 히트작이 탄생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아예 사카미치 시리즈라는 브랜드로 2015년 케야키자카 46, 2019년 히나타자카 46 등의 걸그룹을 만들었으며 2018년에는 대형 코미디언 기획사 요시모토 흥업 소속 연예인들로 결성된 혼성그룹 요시모토자카 46라는 그룹까지 제작하는 등 확장을 보였습니다. AKB48이 자리잡고 점차 지역 거점 그룹 등과 소위 사카미치 시리즈 등의 라이벌 그룹을 만들면서 승승장구를 시작한 2011년 9월에 아키모토 그룹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해외 현지의 현지 멤버들로 구성된 극장형 걸그룹을 만드는 식으로 48 그룹의 해외 현지화 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낙점된 첫 해외 진출 그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하는 JKT48이었습니다. 아키모토는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가능하면 아이돌 산업이 불모지인 나라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한 인기 확대 전략을 기획했으며 일본의 48 그룹 멤버 일부를 현지 그룹에 이적시켜서 활동을 하는 식으로 일본 내수 시장의 팬들도 해외 그룹에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SK48의 인기 멤버였던 마치 주리나도 일본의 K-POP 열풍을 다룬 일본 방송에 나와 K-POP과 자신들의 해외 진출 전략과의 차이점으로 자신들은 아이돌 산업이 불모지인 곳을 주로 활동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KB 그룹もね、例えばジャカルタとか現地化戦略というのも始まってますけども、どう見ましたか、この K-POP の現地化。 そうですね。でも本当48グループの場合は、やっぱりジャカルタとかタイとか、まだこう、アイドルが根付いてないところに、こう、グループを作るっていうので、そこでやっぱ一気に注目度が上が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 K-POP とか日本の場合って、もうアイドルがめちゃくちゃ多いんで、やっぱどんどんこう、新しいことを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で、常に常にこう、進化し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感じますね。 이후 아키모토는 태국의 BNK48 방콕, CGM48 치앙마이, 필리핀의 MNL48 마닐라, 베트남의 SGO48 420, 인도의 DL48 뉴델리, MUB48 뭄바이 등의 해외 현지화 그룹을 만들며 점차 해외 그룹도 다양하게 확장하며 해외 진출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중화권 진출은 아키모토도 고전했는데 먼저 대만 같은 경우 2011년부터 TP48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준비하다가 번번이 스폰서 문제 등으로 제작이 난항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8년이 되어서야 AKB48 팀 TP라는 이름으로 겨우 활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저찌 활동을 시작한 데만과 달리 중국 진출은 황당한 전개로 아예 실패하였는데 2012년 SNH48 상하이라는 이름으로 현지화 그룹을 조직하고 전용극장을 중국 상하이에 건립해 순조롭게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16년부터 중국 현지 운영사 측이 일방적으로 중국 각 지역별로 48 그룹을 임의로 제작하고 아예 48 그룹과는 상관없는 K-POP 커버곡으로 공연을 시키면서 마찰을 빚다가 계약이 파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 운영사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국 지역별로 48 그룹도 계속 만들고 총선거도 임의로 개최하면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으며 일본의 아키모토 측은 국제법적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눈뜨고 코베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일본 국내에도 48 걸그룹은 늘어났습니다. 2010년 10월에 오사칸 안바를 거점으로 하는 NMB48, 2011년 10월 큐슈의 후쿠오카 타카타에 위치한 HKT48, 2015년 8월 일본 혼슈의 중부지방에 위치한 니가타를 거점으로 하는 NGT48, 2017년에는 일본의 혼슈 시코쿠 큐슈 사이에 위치한 세토나이카이를 거점으로 하는 STU48 등의 그룹이 결성되었습니다. 특히 STU48이 결성될 때에는 7개의 도시의 지역 은행들이 모여 스폰서를 담당하는 등 이제 48 그룹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와 같이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있을 정도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룹과는 다르게 이 그룹들은 철저하게 아키모토의 작사곡으로 활동을 하고 오디션, 그룹 컨셉 기획 등도 모두 아키모토가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개의 걸그룹 프로듀싱을 이어가는 한편 아키모토는 이제 기획자라는 형태로 온갖 일본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서 활약하는 인재가 되어 있었고 명성과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